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몸이었던 속성을 가졌던 육체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고 죄를 지을 자유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수 있는 그 장소를 육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다시 갑시다. 그래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몸으로 변화된 신자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으나 의의 몸이니까 죄의 몸에서 거듭나서 의의 몸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행동이 남에게 제재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해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봅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십계명에서 음란한 행위를 지적한 그 죄가 아니고 이것이 가장 음란이라는 것이 가장 몸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6절에 나오죠. 창기와 합하는 자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창세기 2장 24절에 하와와 아담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그 대답이 여기 나오지요. 오직 13절 하반절에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원하시느니라. 뭘 원하신다고 하느님께서? 몸을 원하신대요. 물론 영혼도 위하지만 특별히 몸을 위하신대요. 그래서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먹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